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은총 씨와 함께 네. 오늘은 뭔가 장비를 굉장히 앞에다가 많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할 것은 평소에 하던 것처럼 뭐 어떤 신제품의 리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홍보 영상 같은 거 그렇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은 좀 홈쇼핑 같은 텐션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연말로 다가오면서 이런 프로모션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뮤지션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렇습니다. 프로모션 중에 하나인데 오늘이 그런 프로모션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구성. 네. 39,900원. 뭐 약간 이런 이런 건데. 느낌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옥스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기타리스트들이 아, 우리가 이제 홈 레코딩이든 현장 레코딩에서든 이제 앰프 사운드를 충분히 쓰면서 이제 그 이 가상 악기에 대한 뭔가 약간 이 디지털 장비에 대한 아쉬운 점들을 이제 진짜 앰프 헤드를 사용하면서 뭐 풀 크랭크업 사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 옥스에서 이번에 제품을 옥스 제품을 구입하면 네, 프로모션을 걸었죠. 네, 세게 걸었습니다. 정말 세게 걸었습니다. 네. 지금 옥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뭐 레코딩 현장에서 뭐 라이브 때는 또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만 스튜디오 레코딩 현장에서는 거의 약간 뭐 뭐 캠퍼, 프랙탈 뭐 이런 류의 이제 디지털 장비들이 거의 득세를 하고 약간 아날로그 이펙터들은 추가로 몇 개 정도 들어오는 약간 그런 정도에서 많이 레코딩이 진행이 되다가 옥스 출시 이후에 거의 이제 약간 양분되다시피 했잖아요. 그쵸. 실제로 집에서 쓰고 있던 아니면 좀 놀고 있었던 되게 좋은 아날로그 앰프 헤드들을 옥스와 같이 물려가고 갖고 오면서 이 캐비넷 시뮬을 통한 풀 크랭크업 사운드 그렇죠.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그 자기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게 된 전설적인 또 뭐랄까 작년에 있었던 기어 중에 가장 우리가 인상 깊었던 기어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 옥스입니다. 옥스에 대한 설명은 사실 저희가 이제 카드에다가 여기 달아드린 거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추가로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관심 있으신 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제품이고요. 오늘은 옥스보다는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옥스에서 내건 프로모션에 대해서 그렇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스 지금 현재 199만 8천 원에 지금 버즈비 사이트 상에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11월 8일 기준으로 해서 프로모션이 네. 시작이 됩니다. 한정 수량이고요. UAFX 이게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나온 완전 부티급 페달. 그러니까 하나당 60만 원짜리. 열받아. 나는 열받아. 늘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열받지. 나는 옥스도 있고. 얘도 샀고 얘도 샀는데 어쩌라고 나는 어쩌라고 이거는 뭐 리뷰어가 오히려 프로모션 걸기 전에 사가지고 더 비싸게 산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리뷰어를 하면서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리뷰어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프로모션을 한 번도 못 챙긴 거야. 왜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이제 직원 할인은 받는데 직원 할인을 받고 나서 프로모션이 직원 할인보다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좋은 악기를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바로 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화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법은 뭐냐? 사장님한테 밥을 많이 사달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밥을 저희가 시켜놓고 네.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니버셜 오디오에 나오는 지금 스톤박스는 어떤 게 나오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팩타임에서 다 다루셨던 네, 이미 있으니까 네. 그것도 여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요. 네. 이 악기에 대한 건 여기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모션에 이렇게 쓰면 이런 소리가 나더라. 그렇다. 뭐 이렇게만 네, 하겠습니다. 네. 단일 악기는 전부 다 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뭐 풀가 팩타임에서 또 추가 촬영한다는 얘기를 네네네. 들었어요. 어차피 그만큼 네. 힘주는 악기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그만큼 이 연말로 다가오면서 이 프로모션에서 오는 그러니까 진짜 약간 홈쇼핑 같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고객분들이 챙기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아니 옥스를 샀더니 60만원짜리 이펙터가 오네? 이런 거 어딨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정 수량 지금 뭐 여기 얼마 있는지 몰라요. 네. 이제 이거 다 이 나갔을 때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엄마 카드 그리고 이제 와이프랑 아니면 이제 와이프님과 네. 잘 합의하셔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잘 챙겨가세요. 그렇습니다. 당사자와 네. 원만하게 합의하셔서 구매하시기 네. 바라겠고요. 네. 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자, 지금 유니버셜 오디오 UAFX 골든 리버버레이터 이게 59만 8천 원. 수고죠. 그리고 또 아스트라 모듈레이션 머신 이게 네. 59만 8천 원. 그리고 스타라이트 에코 스테이션 59만 8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리버브, 딜레이, 모듈레이션까지 가장 많이 쓰는 3종 공간계 그렇죠. 이펙터들을 60만 원짜리 이거 세 개 이거 사잖아요? 그럼 옥스 값이야. 180, 190 이렇게 되니까 이 중에 이제 하나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199만 8천 원에
한 60만 원을 붙이면은 200이니까 260이잖아. 260. 260에서 60만 원을 할인해 주는 거니까 20% 이상이 지금 할인이 그죠. 적용이 돼요. 거의 뭐 한 22%, 23% 막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할인이 많이 적용이 됐을 때 요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뭐랄까 우리 이 억울한 리뷰어는 정말 갈 곳을 잃고 네 그냥 억울하기만 하죠. 억울하기만 하죠. 어쩔 네, 수가 그렇습니다. 없는데. 뭐 하여튼 뭐 말이 길었고요. 네. 여러분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오늘 기억하실 거는 뭐 리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옥스를 구매했을 때 이 고가 이펙터가 쫓아온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관심만 있었다가 아 가격에 좀 부담스러워서 잠시 좀 뒤로 밀어놨던 분들은 오늘도 다시 좀 다시 들어보시고 아 역시 이건 필요해 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약간의 좀 더 혜택을 보고 싶었었던 네네. 분들 지금이 사실 옥스를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건 뭐 저희 피셜이긴 합니다만 사장님은 저희랑 또 약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가 봤을 때 프로모션 중에 이게 제일 옥스 사는 데 최고의 기회인 것 같아요. 아,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최고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한번 뽐뿌를 드려보고요. 네. 그럼 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옥스야 여러분들 뭐 사실 저희가 리뷰 너무 많이 했죠. 리뷰 뭐 너무 많이 했고 그래도 뭐 간단하게 네. 뭐 연결을 한 김에 지금 화면에 설정된 지금 그 이미 너무 리뷰를 많이 해서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앰프 모듈레이션 기본 걸려있는 사운드 네 그렇죠 네. 여기서 근데 꺼주면 되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한번 걸어보자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이거부터 해볼까요? 리버브레이터부터? 리버브부터? 온 아 야 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DK 프리딜레이랑 올리고요 믹스랑도 올리고 이러면 상당히 큰 사운드 자 스프링 플레이트 리버브로 가볼게요 홀 리버브 오 아름다워요 사운드 좀 줄여서 갈 수도 있고요 자 DK와 프리딜레이를 좀 줄인 다음에 스프링 리버브로 가게 되면 되게 이런 소소한 느낌 오 야, 좋구나 이거 진짜 이게 여러분 와 이거 이거 이 UAFX 이번에 나온 페달이 저도 왜 확 구매하게 됐냐면요.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그 UAD 플러그인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는 소리랑 거의 뭐 완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서 왜 내가 욕다. 모듈레이션 한번 올려볼게요. 아 어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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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 거기다가 이제 뭐 리버브의 베이스 것도 하실 수 있고요. 트래블 좀 더 따뜻한 느낌. 더 화사한 느낌, 브라이트 리버브 이런 느낌보다 와 이거 진짜 좋다는데 오케이 잠깐만 형 저 저거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헤드폰 자 그러면 이제 리버브는 끄고 바로 이번에는 딜레이 딜레이부터 가볼게요 온 오 아날로그 아, 너무 좋다 소리. 컬러 같은 거. 그죠? 와, 장난 아니다. 모듈레이션 여기서 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디비전 같은 거는 따로 다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테이프 그다음에 여기 프리시전. 디지털 아 좋다 여기 이제 리버브 같이 좋습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모듈레이션 가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플랜저 예스 트레몰로 아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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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다 켜볼게요 네
제가 적당히 취향껏 한번 만들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한번 좋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난리 났네. 180만원짜리 안드로메다. 야, 자, 여기서 딜레이. 제가 좋아하는 또 테이프로. 아, 너무 좋다. 아날로그의 매력이 제대로 살아있는 이 사운드, 이런 이펙팅을 옥스 사운드를 기본으로 들으니까 그쵸. 아, 이게 더 확실하게 상성도 좋고 감성 그리고 있네요. 이게 중요한 게 물론 저희가 또 뭐 앰프를 심지어 메사를 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 녹음을 하다 보면 요즘은 워낙 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해서 뭐 가요를 대하는 우리의 톤의 대한 태도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되게 좀 스타일리시한 음악들 맞아요. 좀 많잖아요. 네네. 뭐 특히나 예를 들면 뭐 그런 쪽으로 많이 특성화되어 있으면서 정말 히트곡이 많은 뭐 뮤지션의 예를 들면 뭐 헤이즈 같은 분 뭐 그런 약간 뭐 R&B 힙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서는 진짜 실제로 이런 앰프 사운드에 따뜻한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좋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류의 장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 외에도 마찬가지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조금 락 사운드에 기반이 된 이런 지금 약간 앰비언트 톤이 좀 살아있어야 되는 이런 톤 했을 때는 물론 캠퍼도 훌륭합니다만 또 이런 데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이 정말 앰프 사운드 녹여내는 맞습니다. 게 훨씬 더 기분이 좋고 특히나 레트로하거나 좀 더 복고적인 사운드를 낼 때도 옥스 사운드 훨씬 좋아요. 물론 그럼 옥스가 그럼 가요 톤이 안 되냐? 되죠. 페달보드 세팅 쩍쩍쩍 해놓고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그런 세팅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덩어리가 커질 수는 있지만 내가 소리를 가져가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시면은 맞아요. 훨씬 좋아지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화가 난다는 거지. 이걸 샀는데 이걸 주니까 리뷰가 화를 내는 리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본 리뷰. 이걸 손해본 리뷰. 이미 다 자기가 자기 돈으로 샀는데 나는 내 돈 주고 내 돈 내 산인데 지금 이거를 이제 준다 하나를 60만 원을. 이래서 우리들은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플러그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모션들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지금 첫 시작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올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걸 직원가로 산다고 하더라도 직원가로 사서 할인되는 것보다 이거 60만원짜리 하나 끼워주는 게 훨씬 더 좋은 훨씬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이 아날로그 이펙트들이 너무 좋고 옥스와의 상성도 좋고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톤 자체를 앰프톤 캐비넷에 진짜 크랭크 업된 사운드 왜 웃으세요? 아 순간 좀 이상한 생각을 했어. 왜? 이거 그냥 혹시나 피디님이 이상하다 싶으면 편집해 주시면 돼요. 아니 봐봐 결제 얼마야? 190만 원이죠. 190만 원인데 얘가 왔잖아. 나 용돈이 필요해. 팔아. 개 같이 한 새끼네. 엄마 이거, 몰라. 이건 뭐 삐지 뭐 이거 뭐 통째로 날아가. 이거 통째로 날아. 이 아들 아들 키워봐야 소용이 없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다 보니까 이게 색이 너무 다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모션에 하나를 붙여서 살 수 있잖아요. 그 두 개 나머지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200에 60만원짜리 두 개, 320에 풀패키지. 그럼 좀 더 깎아주지 않을까? 뭐 애초에 사장님한테 이 세 개를 다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300패키지로 맞춰주는 뭐 그런 프로모션 추가로 하나 만들려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300에 이거 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이 이 회사에서 걸린 거니까 여기에도 플러스 버즈비 프로모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딱 해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략적인 네. 거? 전략적으로 전략적이네요. 뭐 하여튼 외쪽 씨가 억울해서 지금 정신줄을 놨어요. 네. 자 오늘 옥스 프로모션 홍보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옥스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가장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연말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아주 좋은 악기들 저렴한 가격에 잘 구매해 가시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프로모션이 있으면 가끔씩 이런 홍보 영상도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연말이라 프로모션의 전쟁의 선막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옥스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